존아, 안녕하십니까? 존입니다. 오늘은 에코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재봉틀만 있다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수 캔버스 원단을 준비했습니다. 한마만 준비해도 에코백 몇 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캔버스 원단의 끝부분은 올이 이렇게 잘 풀린답니다. 바로 재단을 해줍시다. 가로 44, 세로 32, 두 장입니다. 원단에서 수라는 건 원단이 얼마나 촘촘한지, 즉 원사의 두께가 얼마나 가는지에 대한 건데, 촘촘할수록 수가 높습니다. 양복 같은 경우 100에서 150수 정도 되죠. 이건 안주머니를 만들기 위한 원단입니다. 가로 24, 세로 17입니다. 원단의 양쪽 가로 부분을 오버룩 해주세요. 가방에서 작은 거 하나 찾을 때 바닥까지 뒤적이다 보면 짜증나거든요. 에코백에도 안주머니가 있으면 참 편하답니다. 다림질 해줄 건데 온도는 가장 높게 면 린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원단의 위아래를 1cm 접어서 다림질 해주시고, 그 다음 3cm 접어서 다시 다림질 해주세요. 양쪽 다 다림질 해주세요. 그 다음 안주머니 다림질을 해줄 건데, 윗부분을 1cm 접어 다림질 해주시고, 한 번 더 접어 다림질 해주세요. 저는 주머니의 깊이를 9cm로 만들었지만 조금 짧은 감이 있어서 여러분은 조금 더 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에서 15cm 정도의 깊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백 끈입니다. 웨빙 끈이라고도 하고 에코백의 재료답게 저렴합니다. 끈의 폭은 3cm입니다. 길이는 어깨에 걸기 위해서 60cm로 하겠습니다. 재질이 다른 끈 말고 같은 원단으로 하고 싶으시면 길이 60에 폭만 3cm 정도로 맞추면 될 겁니다. 끈도 총 2개 준비해줍니다. 이제 원단의 중심을 표시해주시고 중심에서 양쪽 6cm 지점을 표기합니다. 이 부분에 끈을 달아줄 거예요. 영상에선 생략됐지만 안주머니 양쪽 오버룩 박음질도 해주세요. 웨빙끈 끝부분 2에서 2.5cm 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박음질 될 겁니다. 이제 박음질만 남았네요. 박음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포인트가 달라지겠죠? 박음질의 시작과 끝은 박음질이 풀리지 않도록 꼭 되돌아박기 해주세요. 손잡이 부분 박음질이 되었다면 원단 겉부분을 마주보게 해주세요. 옆과 밑부분을 박음질해주고 오버룩도 해줄 겁니다.
제가 만든 사이즈는 이렇지만 큰 사이즈 혹은 작은 사이즈의 에코백을 만들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원하는 크기의 에코백의 사이즈를 찾아서 상하 플러스 9cm, 좌우 플러스 2cm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하 9cm는 윗부분 1cm 접고 추가로 3cm 접을 때 필요한 4cm와 밑바닥 4cm, 하단 박음질 여유분 1cm로 총 9cm가 되며 좌우 2cm는 좌우 박음질 여유분 1cm씩 총 2cm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사이즈의 에코백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닥면을 만들어 줄 건데 시접을 한쪽으로 가게 하고 대각으로 선을 그어 줍니다. 가방의 폭이 8cm라면 대각도 8cm로 표시해 주세요. 가방의 폭을 6cm로 하실 거면 대각을 6cm로 해주시면 되겠죠. 박음질 해주시고 가위로 잘라내 주세요. 그 다음 오버룩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자르실 때 시접 부분에서 잘 안 잘리다가 확 잘릴 거라서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주머니를 다려주시고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옆부분도 잘 다려주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사이즈별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단 자체가 크고 저렴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만드셔도 아주 쉽고 좋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